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빼먹고 뛰어넘어간 부분,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갈까봐 이제 그걸 빼먹고 뛰어넘었는데,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서 좀 짤막하게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짧은 얘기인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모든 죄인들을 차별대우하지 않고 그야말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 그들도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그들도 사랑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들도, 보통 일반인들은 저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자신들도 자기들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럴 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합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영접하며 음식을 함께 먹느냐라는 이제 그 원망을 예수님께서 이제 들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건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아주 착한 사람들만, 오야 오야 너희들은 착하지, 내가 너희들만은 꼭 천국으로 데리고 갈게, 저 세리와 죄인들은 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 제일 먼저 무슨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꼴통. 잃어버린 꼴통이 아니죠. 어떤 꼴통? 도망간 꼴통. 그러니까 제일 양무리들 중에 말안 듣고, 도망 잘 가고,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목자를 고생시키는 그런 양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99마리는 어떻게 들에다 그냥 두고 그 꼴통 한 마리를 찾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그 꼴통 양, 도망간 꼴통 양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리와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로 천국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것을 알아보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은 뭐예요? 물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그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라든지, 돌아온 뭐예요?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거는 다 그런 취지로서
너희들이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 생각에는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탕자 같은 새끼. 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처럼 세리같이 나쁜 짓 안 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처럼 당자같이 그렇게 나쁜 짓 안 한 사람들은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식은 죽먹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세리와 죄인들도 충분히 사랑하실 만큼 그렇게 큰,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믿기가 뭐예요? 너무 힘들어, 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믿기가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일수록 더 잘 못 믿어요?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일수록. 왜? 여러분도, 옛날에는 뭐요? 천국 가려면 나처럼 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또, 주위에서 선생님이나 교회에서나 부모님들이 계속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은 착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런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 안 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믿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제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서도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일부러라도 뭐요 감싸주고, 예, 중풍병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중풍병자도 그냥 조건 없이 고쳐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안심하라 이거야. 박수. 예. 그래서 성경이 항상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믿으라 이거야. 믿어, 믿어. 그 사랑을 믿어. 자, 그래서 이제 한 마리의 이런 양 비유가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가 나옵니다. 또 어떤 여인이 은전, 그 은으로 동전 같은 그 돈을 만들었으니까 가치가 많이 나가죠. 은전 한 개 한 10만 원 가치가 나간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드디어 100만 원을 모았다 이 말입니다. 10만 원짜리 10개. 얼마나 귀중해요. 그렇죠. 은 10개를 가졌었다. 한 개를 어떻게 잃어버렸다. 그러면 찾을까 안 찾을까? 물론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완전히 왕따시키고 하는 이 세리들과 죄인도 하나님께는
이 열 개의 은전과 다를 거 뭐야? 나머지 아홉 개의 은전이나 잃어버려진 한 은전이 다를 거 없고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세리나 죄인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지금 이 여자가 은전 한 개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것은 이렇게 알바해 가지고 은전 열 개를 지금 모아서 비자금을 만들었는데, 예. 이거 한 개가 갑자기 없어지면 이 여자는 뭐예요? 큰일이야. 그래서 이 100만 원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나머지 아홉 개의 은전과 뭐예요? 꼭 같은 가치를 하나님께 는 그 가치가 있는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촛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않겠느냐. 자, 이 비유에서 또 중요한 핵심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 은전, 이 잃어버려진 은전들은 잃어버려진 그 은전은 자기가 주인의 소유로부터 잃어버려졌다는 것을 은전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잃어버려진 존재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잃어버려진 죄인이고 우리는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이 여자처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야. 몰라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아직에 몰라도.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거는 이상구도 그래요.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야만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 줄도 뭐예요? 모르고, 그것도 뭘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뭐 이제 쌓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상구를 찾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어쩌고 어떻게 해서 이상구를 드디어 찾아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원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너무나 당연히 뭐예요? 하셔야 될 일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기를, 자, 애가 셋인데 한 놈을 잃어버렸다.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란 것은.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이란 것은, 너희들 자신의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마치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나를 구원하실까? 이래 쌓는 것은, 여러분, 애 셋 중에 한 놈이 어떻게 길을 잃어가려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를 찾을까? 라는 생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왜 안 찾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안 찾을 것 같아. 왜? 내가 너무 말썽을 많이 부려서.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나들보다 말썽을 더 많이 부렸으니까 아마 누나들이 길을 잃고 지금 있다면 누나들이 길을 잃었을 때 누나들은 엄마가 찾아 나서겠지만은 나는 엄마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엄마는 나한테는 뭐예요? 에이 그 자식 그거 너무 힘들어 키우기. 나는 찾으러 오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말 하는. 그러니까 엄마를 뭐 하는 거야? 모욕하는 거지. 엄마는 그렇지 않아. 엄마는 그 아들도 너무 귀해.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시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동전 그죠 은전 열 개다 그러면 그 은전 속에는 누구도 포함돼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포함돼 있고 평민도 포함돼 있고 세리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 은전 열 개 모두가 하나님 그 여자에게는 뭐예요 중요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대하고 구원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 자 한번 박수 한번 칩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안다면 이 한국 사회가 밝아질까 안 밝아질까? 예, 그렇지.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이런 좋은 얘기를 듣고 나면 또 일주일 동안 또 뭐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좀 다운되더라도 또 교회 가면 뭐예요? 이야! 교회만 갔다 오면 어깨가 무거워. 교회만 갔다 오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몰라. 제가 왜 이런 얘기에 아주 이 점을 밝히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깨에 짐을 올려놓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도 뭐예요? 없고 그러면 맨날 뭐 하다가 볼일다 봐. 기본 여건만 디립다 하다가 병도 별로 안 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생명, 예. 네. 폐결핵으로 폐를 한 조각 떼내도 어떻게? 그 폐를. 그러니까, 근 20년 후에, 수술하고 20년 후에 폐를 다시 재생시켰다. 그때까지는 폐가 재생이 안 되고 있었다. 왜 그래요? 기본 여건도 안 되지, 맨날 부부싸움 하지, 언제 이혼하냐, 뭐. 이래서 하니까 생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악령에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을 동안은 생기가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있는 폐도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남편이 그렇게 위암으로 뭐 4개월 내지 8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정말
뉴스타트로 다 났고 병만 났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 자체가 뭐예요? 회복돼 버리고. 그래서 정말 암에 걸린 불쌍한 사람들 그 토론토 시내에 있는 그래서 그 토론토에서 이 뉴스타트 환자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동갑이야 지금. 양띠 동갑이. 그래서 이제 아주 건강하게 계속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일지라도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여 그것을 찾으면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뭐를 잃어버린 은한계를 찾았다.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 한 명이라도 구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이 왜 구원받냐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철저히 조건적 생각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하늘과 땅의 그 생각의 차이는 하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땅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야. 그것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해 가실 때, 예, 그 차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깊이 깨달으시고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께서 그래 네가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해. 예. 그래서 그런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도 무조건적 사랑을 더 확실하게 보시게 되어 그 속에 있는 생명으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비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피 흘리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실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실까? 항상 내 자신이 얼마나 착했던가 안 착했던가? 그것을 따지는 아주 나쁜 버릇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악령이 넣어준 우리들의 유전자를 끄고자 하는 그 악령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 들 선지자들이 얘기한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무조건적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아무리 구원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미
구원해 놓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셔서 우리의 꺼진 모든 유전자들 켜주시고 변질된 유전자들 회복시켜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치유, 사랑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